안녕하세요. 이지윤 다이어트의 이지윤입니다. 오늘의 운동은 나랑 같이 볶음 만들래 21일 챌린지입니다. 복부는 복직근, 복행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이렇게 네 가지 근육이 존재하고 복근 운동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납작하고 슬림한 배를 얻기 위해서는 복행근 운동인 코어 운동을 해주셔야 하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선, 이 밋밋한 배에 일자 복근 선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직근 그리고 외복사근, 내복사근 운동까지 골고루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일 동안 함께할 이 운동 루틴은 예쁜 복근 라인을 가질 수 있는 운동이고요. 트위스트 동작이 많이 섞여 있어 복근뿐만 아니라 잘록한 허리 만들기에도 정말 좋은 루틴이니 저를 믿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리고 동작을 하기에 앞서 꼭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복근 운동은 그냥 그 방향대로 움직여도 어느 정도 쓰이긴 하지만 호흡을 꼭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냥 대충 마구 움직이기보다 동작 진행 방향과 함께 호흡을 후 내쉬면서 복부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해요. 자, 중요한 포인트부터 차근차근 잘 가져갈 수 있는 사전 동작부터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전 동작입니다. 하늘 보고 바르게 누워서 양발 모아 무릎을 세웁니다. 여기서 꼬리뼈를 최대한 말아보세요. 그럼 허리가 바닥에 밀착됩니다. 이렇게 꼬리뼈를 만 채로 코로 호흡 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볼록해진 복부를 납작하게 집어넣습니다. 한 번 더 호흡 마시며 허리를 바닥에 밀착시키고 내쉬며 복부도 바닥에 밀착시킵니다. 마지막 코로 호흡 마시며 허리 바닥에 밀착, 입으로 내쉬며 복부도 쏙 집어넣어 줍니다. 이번엔 다리를 한쪽씩 들고 테이블탑을 만들어 줍니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때 무릎은 너무 위도 아래도 아닌 엉덩이 바로 위에 위치하게 해주세요. 앞과 동일하게 꼬리뼈를 최대한 말아보세요. 조금 전보다 힘들죠? 그래도 참고 최대한 말아 복부의 힘을 느껴봅니다. 호흡과 진행해 보겠습니다. 꼬리뼈 말아 아래 허리와 등 모두를 바닥에 붙인 뒤 고정. 자, 코로 호흡 마시며 꼬리뼈를 열심히 말아 복부 수축. 내쉬며 볼록해진 복부도 납작하게 쏙 집어넣어 줍니다. 한 번 더 호흡 마시며 등, 허리 모두 바닥에 밀착. 내쉬며 비키니 입었다 상상하며 복부를 쏙 집어넣어 줍니다. 마지막 코로 호흡 마시며 허리 바닥에 밀착. 입으로 내쉬며 복부도 쏙 집어넣어 줍니다. 동작하는 내내 지금 사전 동작의 힘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냥 따라 하셔도 복부가 쓰이지만 호흡을 정확하게 내쉬며 복부를 납작하게 만드는 힘을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강한 자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동작 A, 테이블탑 상체 올리기 10회. 사전 동작에 테이블탑을 유지한 채 손은 머리 뒤 깍지를 끼고 호흡 내쉬며 상체를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작 B, 테이블탑 상체 크로스 올리기 각 10회. 이번엔 정면이 아닌 좌우 번갈아 가면서 상체를 올립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열, 열. 동작시 상체 고정, 무릎 하나씩 접기 각 10회. 손, 머리 깍지 낀 채로 상체는 최대한 올려 고정. 다리 한쪽은 최대한 접고 반대쪽은 쭉 펴줍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열, 열. 동작 뒤 상하체 교차하기 각 10회. 동작 B와 C를 동시에 진행해 주세요. 내 팔꿈치와 무릎이 배꼽 위에서 마주친다 상상하며 최대한 무릎을 많이 당기고 상체를 많이 올려주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열, 열. 동작 2, 다리 가위차기 각 10회.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유지, 다리를 위아래로 교차시키며 최대한 다리의 위쪽을 잡아 상체를 올려주세요. 다리 잡고 올라가 복부를 더 강하게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열, 열. 잠시 누워 휴식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동작 이어가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사정 동작의 복부 수축 꼭 챙기며 계속 진행해 주세요. 효과가 2배, 3배, 4배, 5배입니다. 동작 F. 하체 고정, 상체 올리기 10회. 무릎을 최대한 접어 엉덩이를 끌어올린 뒤 고정. 양손은 깍지, 상체를 올려 팔꿈치로 무릎을 터치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작 G, 상체 고정, 하체 올리기 10회. 이번엔 상체를 최대한 올린 뒤 고정, 무릎을 팔꿈치 쪽으로 최대한 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작 H, 같이 만나기 10회. 이번엔 상체와 하체를 같이 움직여 팔꿈치와 무릎을 터치한 후 멀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활용 점정 운동 한 가지 남았습니다. 영상 끄지 말고 기왕 하시는 거 조금만 더 힘내세요. 동작 I, 빠른 롤업 앤 느린 롤다운 10회. 무릎을 세우고 손은 만세로 준비. 손을 내리며 반동의 도움을 받아 상체를 완전히 일으킵니다. 그리고 손을 앞으로 뻗은 뒤 최대한 천천히 등을 굴리며 내려가 주세요. 호흡은 올라올 때 마시고 내려갈 때 천천히 내쉬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작 J, 롤링 10회. 마무리 동작입니다. 앉아서 무릎 사이 모으는 힘, 허벅지 사이와 복부 사이를 최대한 가깝게 붙이고 발목 잡고 10번 굴러주세요. 호흡은 올라올 때 후 내쉬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무리. 그대로 편안하게 앞바다리 몸의 힘을 완전히 풀고 고개 숙여 손 머리 뒤 깍지 편안하게 호흡 다섯 번 내쉬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찍는데 계속 실수해가지고 여러 번 찍느라 엄청 고생했어요. 복부가 쩍쩍 땡깁니다. 요거 우리 21일간 꼭 매일 해주셔야 돼요. 분명히 상상하는 그 예쁜 라인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 영상 따라 하실 때는 사전 동작에 강조드렸던 후 하면서 복부 수축하는 힘에 최대한 집중해주시고요. 하다가 좀 자극이 잘 모르겠다 답답하다 하는 동작은 영상을 그 동작으로 가시면 TMI와 추가 설명을 또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 그 부분으로 한번 돌려서 숙지한 후 또 따라해주시고요.
해주시면 점점 더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21일 3주간 파이팅 하시고요. 운동하시다가 아 오늘은 아주 그냥 날 잡았어. 오늘은 복근의 날이야. 복부를 아주 찢어버리겠어 하고 싶은 날이 있다면 위 링크 걸어둔 요 영상도 함께 콜라보를 따라해주세요. 이 영상하고 이 콜라보 영상하고 이렇게 한 세트씩 해주면 복부의 자극이 아주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혹시 내가 허리가 약하고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혼자 진행했을 때 잘못 쓰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 후 함께 운동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모든 다이어터 분들이 탈다이어트 하는 그날까지 안녕.